발받침대라고 해서 작은 박스가 올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주 큰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모델명과 색상 확인할 수 있고요. 리뷰할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이벤트 내용과 꿀팁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 안에는 본 제품과 함께 품질 보증서 겸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육각 렌치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적인 발 받침대와 비교하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각도 조절만 가능하던 제품에 비해 의자처럼 이렇게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아래에 있는 발받침만 사용하거나 위에 높은 발받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단 받침대 아래쪽을 보면 Made in Korea라고 박힌 클라우드백 천으로 깔끔하게 박음질 처리가 되어 있고요. 높이 조절 레버 의자와 같은 중심봉이 있고요. 1단 받침대 쪽도 역시 깔끔하게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받침 헤드가 4개 있고요. 의자에서 보던 중심봉 끝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쪽 모습이고요. 받침대의 재질은 메쉬와 가죽 두 가지가 있는데 플러스 에어 메쉬 대신에 의자와 동일한 컬러와 재질의 최고급 PU 가죽을 선택했습니다. 2단 쿠션의 레버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1단 쿠션은 높이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앞쪽이 기울어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기울어진 방향을 이 반대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닥 쪽에 보면 4개의 육각 볼트가 있는데 이 육각 볼트를 도망된 육각 렌치를 이용해 빼낸 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분리한 상태고요. 방향을 보면 앞쪽이 높이가 낮죠. 취향에 맞게 높은 쪽이 앞으로 가게 해서 앞발을 기울이거나 높은 쪽이 뒤로 가게 해서 뒤쪽을 기울이게 할 수 있습니다. 쿠션감은 이 정도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클라우드백 의자와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발 받침대가 없을 때는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서 다소 좀 불편한 상태가 됩니다. 마이프 서포터가 있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편하게 발을 해줄 수 있어서 보다 편안히 작업이 가능하고요. 베이직 포지션으로 두 발이 바닥에 편안히 닿고 무릎의 각도가 90에서 100도씨 정도로 앉을 수 있어야 최상의 상태라고 합니다. 1단 쿠션 방향을 취향에 따라 앞으로 수그리는 게 좋은 사람은 앞으로 수그린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높이는 12cm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자와 같이 힘이 있어야 내려가기 때문에 몸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위로 들어올려주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높이를 낮춰주면 높이가 딱 맞는 듯 맞다고 생각되면 레버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높이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릴렉싱 포지션은 뒤로 펴주면 허리와 허벅지, 종아리 어느 곳에도 압박감 없이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가 됩니다.